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는데 지금 아침에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이 미국 나스닥 선물의 하락이 왜 그러느냐 그거 같은데 혹시 뭐 특별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뉴스가?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방송할 거야? 나한테?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선 유럽 증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유럽 증시고요. 유로스톡스 50의 일종 차트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고 잠깐 매물이 처리됐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0.3% 상승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상승 요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금리 인하 그한 부분이죠. 중기유동성 기금 지원 창구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그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한 점, 이두 가지 요인이 상승 요인이라면 이걸 주도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도한 종목들은 뭐 다임러라든지 BMW 같은 자동차 업종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통신업체 텔레포니카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 업종은 어차피 이제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좀 올라갔다 치더라도 이게 상승을 주도한 부분들은 어디냐면 통신, 전력 뭐 이런 쪽 경기 방어주들이죠.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상하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나오고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됐는데 왜? 그러면 그 하락한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락한 종목들은 반도체. 반도체가 3% 내외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급락한 요인은 그 미국 정부가 그 하웨이 관련돼가지고 하웨이라고 지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면 하웨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웨이에 만약에 반도체 칩을 제공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특별 라이센스를 취득해라. 이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를 한번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요. 오늘 미국장 안 열렸지만 미국장 만약 게재를 하면 AMAT라든지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상당히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유럽 증시하고 관련이 없는, 미국장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 6시에 끝나잖아요. 6시 정도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애플. 애플이 뭐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멈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그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뭐50% 급감할 것이다. 뭐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코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자기네들한테는 지금 분기가 2분기거든요. 2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수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18.9배, 거의 19배거든요. 이거는 부담스럽죠. 거의 뭐 IT 버블 때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 위주로 매물이 초래되는 경향들을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 뭐 IT 위주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초래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애플 매출 부진할 거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당연하죠. 만약에 지수가 바닥이었다라면 이 정도 수준이면 뭐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적가 매수가 기대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부담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20일 날그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뭐 조정폭은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참 중국도 보면 한꺼번에 경기부양정책을 한꺼번에 냈으면 좋겠는데 이걸 매일매일 내요. 그러니까 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위 쪽에서는 뭐 양도기금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유입되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인민은행도 그 금리를 인하하고 어쩌죠. 이거를 매일매일 가끔씩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그 충격을 줘서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 초반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이슈는 뭐가 있나요? 뭐 이제 코로나 이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주고요. 이제는 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WHO에서 매일매일 일간 확진자 수 증가를 제가 차트를 그려본 거예요. 근데 2월 초에 2월 4일 날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WHO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다 또 WHO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해서 이거는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 뭐 사망률이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뭐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단은 공장을 멈췄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2분기 그 공장이 재가동되고는 있지만 2분기나 돼야 완전하게 재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 1분기 때 실적 하향 조정은 뭐 당연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부 다 저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에 딱 걸려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도 걸린 것도 있지만 또 판매도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5G 매출의 80%가 중국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래버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낙관적이지가 않죠. 거기다가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웨이 관련돼가지고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뭐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조정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일단은 뭐 20일 날까지는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제 중국 증시도 강세를 좀 보였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 빠졌거든요. 백신이나 뭐 이런 쪽 관련돼가지고는 조정을 좀 보이는 등 대체적으로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발빠르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